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기쁨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철학적으로 갈 것 없이 잘 먹고 잘 자고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통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만날 이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걸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더없이 따뜻하고 훈훈한 이분들 만나러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라오세요. 샘솟는 사랑과 기쁨으로 더없이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위하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란 생각으로 30여 년간 묵묵히 봉사를 이어온 이들을 만나봅니다.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찾아왔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일단 뭐 여기를 오기는 왔는데 여기는 어쩐 일로 오신 걸까요? 아 예, 연말도 되고 그래서 또 우리 저 아이들도 보고 싶고 우리 또 친딸 또 아들들도 잘 있나 또 궁금도 하고. 아니 아들 딸이 뭐 얼마나 많으셨길래요? 아니, 보통 10명만 돼도 막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아 저는 그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한 2, 30명? 친딸 친 아들이 뭐 2, 30명이 되신다고요? 아니 뭐 제가 그만큼 이제 아이들에게 뭐 또 재밌는 게임도 같이 하고 또 아이들하고 또 많이 또 허깅도 이렇게 많이 좀 하고 이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친아빠처럼 이렇게 많이 따랐던 거죠. 무려 20여 년간 아이들의 엄마 아빠처럼 후원자가 되어 대학 졸업까지 사비로 비용을 지원해준 부부. 그러니까 잘 그래도 나름대로 다 성장해줘서 고맙고 감사하고 또 우리 또 수시로 이제 아 아빠 배고파 하는 집에 들어와서 막 밥도 먹고. 이제 어느 날 왔어요. 얘는 자방이 끌고 왔는데 임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남편들 분도 같이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같이 아, 와서 아, 이제 축하해. 같이 와서 그래서 인사도 했어요. 아 우리 또 숙현이 또 뭐 좀 해줘야 되겠네. 아이고 그. 그러니까 아이, 눈물이 많이 외로울 거예요. 아, 애기 낳고. 자식이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단장님을 제가 잠깐 만나 뵀는데 네. 아이들을 친딸, 친아들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시설하고 인연이 된 것은 한 20년 넘었어요. 저희가 영유아 시설이다 보니까 아기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어떤 마음이 막 가셨는지 그때부터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때부터 봉사하기 시작한 게 정말 아이들 놀이봉사라든가 뭐 목욕봉사. 아니 근데요, 2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세월인데 네. 20년 전이면 지금은 20살이 넘었을 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잘 여기서 자라서 퇴소해서 자립 퇴소를 해서 사회 나가 있지만 지금도 아빠라고 하면서 집에 드나들고. 야, 그럼 검증이 확실히 된 거네요. 네. 진짜 아빠네요. 네, 그럼요.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준 지 언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 진짜 옛날에 막 매주 이렇게 아이들 찾아오고 그러셨다는데 사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뭐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보람 느끼고 좋아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같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 갈거리 사랑촌이라고 또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또 가서 저희가 이제 좀 오늘 뭐 작은 선물이라도 과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사는 게 있는데 선물을 좀 전하고. 자라나는 새싹 아이들에게 비가 올 땐 우산이 되고 따사로운 햇살이 되어준 부부. 아이들이 짓는 웃음 하나가 봉사를 지속해온 원동력이었죠. 오늘은 장애인 시설의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 간식과 다육이 선물까지 전해주러 왔는데요. 단장님은 사랑과 기쁨 봉사단을 꾸려 단원들과 함께 10여 년째 장애인 시설에도 공연과 선물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지사님, 사랑과 기쁨 봉사단에서 원래 이렇게 후원을 좀 많이 해주세요? 후원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 많은 기쁨을 주시죠. 우리 그 김재면 단장님을 비롯해서 사랑과 봉사단 이 봉사단체들이 저희 2018년부터 봉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뭐 공연하고 악기 연주하시고 또 재밌는 말씀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정말 말 그대로 사랑과 기쁨, 그래서 종합 비타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도 후원도 해주시고 공연 봉사도 해주시고. 그럼요. 그래서 저희 입주자분들이 여기서 좀 우울하거나 좀 마음이 좀 힘들고 이럴 때 사랑과 기쁨 봉사단 단체들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기쁨을 주시고 가면 또 그 에너지로 또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가 빼곡하게 봉사로 채워진 김재명 단장님. 이제 하루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찾아갈 곳이 또 있다네요. 이어서 찾아간 곳은 바로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이곳에서 멋진 복장을 입고 레크레이션 사회자로 변신한 단장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원주에서 유명한 가수 복희 씨잖아요. 혹시 그럼 복희 씨도 사랑과 기쁨 봉사단에 소속되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진솔한 얘기를 제대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재명 단장님은 진짜로 어떤 분이실까요? 네, 김재명 단장님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방송 촬영하거나 이런 것도 싫어하시는데. 좀 제가 부탁 좀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거를 제가 자기 내세우면 자랑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보면 욕할 것 같아서 그런 거 싫다, 내세우기 싫다 그래서 한 30년 넘으셨죠. 그래서 제가 처음 여기 원주에서 봉사하게 된 단체가 제일 처음 사랑과 기쁨 봉사단에서 처음 했어요. 가수가 되기 이전에. 어르신들이 사랑과 기쁨 봉사단의 공연이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인기 만점인데요. 오늘 공연 각오 있으세요? 어르신들이 최고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보답을 해드리고요. 김재명 단장님과 할 수 있는 노래는 언제든지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기쁨 봉사단의 따뜻한 공연 현장 잠시 감상해볼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김인사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건강이 안 좋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공연과 음악 공연을 진행하는데요. 그저 자신이 가진 사랑을 나눌 뿐이라 말하는 이들. 이 사랑과 기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어머니? 좋았지. 그렇죠. 아, 기분 좋고 뭐 오래 사는 게 이렇게 재미진 걸 보잖아. 네. 오늘 얼마나 신나시면 손이 계속 막 이러시는데. 아니 확실히 이렇게 평소랑 비교해서 이렇게 다들 공연도 오고 그러면은 기분이 좀 다르세요? 그렇지, 그렇지. 다르지. 아픈데도 막 이게 막.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지 제가 또 여쭤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일단 건강이 허락한 날까지는 계속 이제 음지에 계신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즐거움을 주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계속 즐거움을 주고 싶고요.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더 열심히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고 계신데 또 사랑은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부가 품은 희망의 불씨가 올 연말 역시 많은 이들에게 온기가 되어 따뜻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베푸는 사랑만큼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랑과 기쁨 봉사단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사랑과 기쁨을 함께해요! 저희 대공고등학교 인도팸에서 1년 동안 번 수익금을 기부하러 왔습니다.
이노펩 파이팅! 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등학교 안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저희는 3D 프린트실, 레이저 커팅실, 카페, AI 코딩랩 등 학생들이 상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10개의 랩을 갖추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학생들이 점심 시간이나 창체 시간, 방과 후 시간에 저희 메이커 스페이스를 찾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만들어가는 활동을 통해서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코딩이랑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여기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더욱더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노펩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학업 역량이 좀 답답한 친구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상상이 현실로 되는 과정들을 바라는 학생들이 있어서 5명의 발명 동아리, 자동차도 만들어보고 드론도 사용해보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3D 프린트를 만들게 되었고요. 5명에서 시작했던 친구들이 현재는 총 창업하는 친구가 176명에 이르렀습니다. 2016년도에 3D 프린트가 굉장히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우리가 봉사활동 나가면서 학생들이 만들어주자고 해서 지역에 버려진 폐품들을 모아서 몇날 며칠을 거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좀 통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3차에 거쳐서 노하우가 쌓이면서 안전한 프린트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지역에서 요청이 와서 학생들이 가서 실제 수업도 하고 만들고 나눔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좀 편하게 풀어줄래요? 한 해 이제 불운 같은 안 좋은 일들 이건 제가 2학기 때 만든 제품인데요. 이름은 PP블럭이라고 하고 용도는 이제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만든 보도블럭입니다. 기존의 보도블럭은 침수 예방을 하지 못하고 또 투수블럭은 너무 비싸서 저렴하게 투수블럭을 만들어 보고자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은 버려진 방수 장비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스마트팜인데요. 제 스마트팜은 코딩을 활용해서 쿨러와 펌프와 빛을 자동적으로 제어하여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나무 키트화를 해가지고 다 조립된 사설을 이용해가지고 네, 현재 2년째 활동 중인데 이제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되었고 그리고 3D 프린팅과 레이저 커팅 같은 기술력을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진로를 물리학과 쪽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로켓도 만들어보고 자동차도 만들어보면서 되게 관련해서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거 여기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얹어요. 도장할 거지? 네, 도장으로 쓸 거예요. 표면이 지금 거칠거칠 하거든. 아,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사퍼가지고 살짝 깔아주면 더 잘 나오거든. 보고 있어? 학생들이 처음에는 좀 어려워했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애들이 더 흥미를 느끼고 재밌어 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 3D 프린터라는 게 다가가기 힘들었고 되게 생소했었는데 선생님한테 배움으로써 3D 프린터가 익숙해지고 더 재밌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 아이스티 두 잔 주세요. 힘들기도 한데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원래는 잘 못해보는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도 받고 손님도 받고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하지마 나왔어요. 인재미 안 씨. 돈 안 보내신 분. 맛있습니다. 일반 카페랑 비슷하게 맛도 뒤처지지 않고 근데 그 대신 값도 싸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번 돈을 기부한다는 것에서 되게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집에 남겨진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 바로 보겠습니다. 코딩 블럭을 이용해서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 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블럭을 연결하고 조합하냐에 따라서 정말 색다른 음악이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블럭을 연결하고 내가 음악을 원하는 장르를 선택한 후에 한국 학생들 먼저 좀 발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선배님이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보니까 흥미로웠고 저도 나중에 저런 비슷한 창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대건 이노펩이 있기 전 동아리 때부터 3D 프린터를 만들고 또 학생들을 위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를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 창업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 대건 이노펩에서 마음껏 테스트하고 또 마음껏 학생들을 만나면서 저희 꿈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물 포장해서 가져왔어요. 입고 갑니다. 와, 정말.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학생들끼리 재능 봉사를 가던 복지관이 있는데 올해 연말을 맞이해서 그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 중입니다. 일단 이 선물들을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해 줄지 좀 기대되는 마음이 큽니다. 내가 우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아서 너무 기뻐요. 매년 대건고등학교 학생분들이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코딩 동아리 이런 것도 많이 활동을 해주시는데 또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산타로 변신도 하고 그 다음에 선물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표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박수!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메리 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모은 돈으로 기부를 하니까 아이들도 또 좋게 받아주니까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었고 뜻깊은 연말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스마트팜을 좀 더 크게 제작해서 스마트팜의 대가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모바일 로봇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모바일 로봇을 가지고 ISEF라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 한국인 대표로 나가서 수상을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소중한 전통놀이 그리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 맞춤 미래 교육까지 안동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번창한 토요일 아침, 이곳은 안동 송현초등학교. 이른 시간부터 등굣길에 학생들이 보이네요. 우리 친구, 학교에는 뭐 하러 왔나요? 오늘 학교에 전통놀이 하러 왔어요. 토요일인데 코딩 배우러 왔어요. 학교에 왔어요. 학생들을 따라가 보니 이곳은 어디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우리 전통 사방치기, 민속 투어놀이도 있고 코무신 턴지기까지 있네요. 전통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콩. 아, 이곳은 바로 콩. 저학년 대상 전통 놀이교실. 먼저 선생님께서 사방치기부터 보여주시니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데, 친구들 얼른 직접 해볼까요? 숫자 1부터 돌을 던지고 한 발 한 발 순서대로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 자라내는 아이들. 사방치기 해보니까 어땠나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잡으면서 숫자를 넘어가는 게 약간 속이 약간 쾌감하고 그래요. 기분이 좀 편해져요.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이번에는 투어를 집어든 아이들. 던지고 또 던지고 골이! 함께 즐거워하니 보기 좋은데요. 전통놀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하는 이해심과 배려심, 그리고 어우러지는 것도 함께 배웠으면 합니다. 전통놀이 재밌어요. 같은 시각 우리 고학년 선배들은 옆 교실에서 노트북 삼매경. 오직 노트북 화면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무슨 수업을 하는 걸까요? 저희 이름이 코딩 수업하는 거예요. 아, 우리 선배들 코딩 수업 중이었군요. 의젓하게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 어라? 그냥 화분이 아닌가요? 수분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수분이 적어지면은 경보가 울리도록 할 거예요. 오! 수분이 부족합니다. 수분이 부족합니다. 실제 어려운 푸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체험해봄으로써 그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스마트팜을 구현해보는 수업. 친구들 어렵진 않나요? AI 수업이 재밌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쉬워요. 선생님이 쉽게 쉽게 설명해주니까 이해하기 쉬워요. 센서를 화분에 꽂으니 증가하고 있는 숫자. 이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화분의 수분 수치예요. 수분의 수치가 갑자기 계속 바뀌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와, 이걸 직접 만들었다니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테스트 더 해주세요, 선생님. 그다음에 수분이 부족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게 한번 해볼게요. 수분이 나오는데요? 수분이 부족합니다. 수분이 부족합니다. 수분이 부족합니다. 수분이 누가 안 될까요? 수분이 부족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태어나서 이런 걸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었는데 이런 거 만드니까 수분이 부족합니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때 제가 이렇게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잘 했구나 만족감이 들어요. 진지한 눈빛이 느껴지는 아이들. 혹시 이 자리에서 미래인재 탄생?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다 만들고,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AI 시대를 위해 이번에는 안동의 옹기종기 옹천마을학교가 운영되는 꿈꾸는 작은 도서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에서도 특별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선생님, 이곳에서는 어떤 수업을 하시나요? 오늘 AI 로봇부 수업을 할 건데요. 이렇게 블럭들이, 작은 블럭들이 레고처럼 조립을 해서 어떤 작품들을 하나씩 그날 테마로 만들어가는 그런 수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침 일찍 잘하네. 어서 오세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와 익숙한 듯 각자의 교구를 가지고 가는 아이들.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대돼요. 초보시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오늘 만들어볼 작품은 서보 모터를 이용한 집게. 이 블록을 조립하면 로봇이 된다고요?
이거는 1번 모터여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고 이거는 서버 모터여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팔을 만들 거예요. 이런 수업은 순차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력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기능을 확장시키는데 이런 수업이 도움이 돼서 이런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핵심 논리력과 사고력 차근차근 고민해보고 적용해보며 익혀보는 아이들 제법 진지한 모습입니다. 오늘 완성된 로봇으로 컴팩트 대회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서버 집계를 다 완성했다면 그 성능을 테스트해봐야겠죠? 우리 친구들 자신 있나요? 제가 만든 로봇으로 꼭 승리하고 간식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얘보단 잘하지 않을까. 3, 2, 1, 시작! 영차! 영차! 이기는 편 우리 편! 우와, 집기 성능이 굉장한데요? 과연 우승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로봇, AI, 코딩 등 다양한 미래형 신수용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학부모님들께는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놀러 가고 싶은 토요일에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교육을 익혀가는 아이들, 너희의 미래를 응원해! 한라산에 눈이 쌓인 제주의 겨울. 정신없이 썰매에 몸을 실어보는데요. 동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들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겨울 제주, 행복이 눈꽃처럼 터지는 한라산으로 떠나볼까요? 며칠 내린 폭설로 설산으로 변신한 한라산. 그야말로 하얀 겨울왕국입니다. 수십 센티 쌓인 눈에 누구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사이로 달리는 건 제설차. 밤새 쌓인 눈을 밀어내며 길을 내고 내리는 눈으로 도로가 얼어붙을까 제설 장비를 부지런히 움직이며 열일을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한라산에 시원한 길이 났습니다. 이 추운 겨울 누가 한라산을 찾을까 싶지만 눈이 뚫리기 무섭게 주말에 사람들이 밀려듭니다. 폭설에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놀이 본능인데요. 벌써 오가는 차들을 교통정리하느라 경찰분들이 아주 분주합니다. 여기서는 주차장이 외부 차량 협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량들을 갓길에다가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교행에 불편함이 있고 아무래도 눈꽃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함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평일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차량을 세울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차량이 붐비고 자칫 차들이 뒤엉키기도 하는데요. 뒤집고 이리저리 운전하는 모습들이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눈 구경도 다 좋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대중교통, 바로 버스죠.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주말에 한라산으로 향하는 노선에 버스를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40번 버스입니다. 다들 한라산 가시는 거 맞죠? 오랜만에 타는 버스,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버스 타고 한라산 설경 구경 가고 있어요. 아, 눈 구경도 하고 자연도 구경하고. 기대돼요, 뭔가 얼마나 예쁠지. 설렘을 안고 한라산 버스 출발!
240번 버스는 제주 버스터미널을 시작으로 해서 제주 시내를 지나 한라산으로 향하는데요. 기대처럼 한라산에는 눈꽃이 장관입니다. 사진을 안 남길 수 없죠. 날씨는 추워도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누구라도 눈 앞에 서면 어린아이처럼 들뜨게 되는가 봅니다. 연신 추억을 남기느라 추위도 잠시 잊은 듯 보이시네요. 해년마다 오긴 하는데 올 때마다 항상 즐거워요. 재밌고 이쁘고 항상 마음이 되게 이렇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뜻하지 않게 그냥 지나가다가 1100고지 왔는데 너무 눈이 많이 와 있어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 최고입니다. 아니 두 분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러브스토리 영화라도 찍으시나요? 아, 저희 인스타 릴스 영상 찍으려고 추억 남기기 하려고요.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현타가 거기네요. 우와. 네, 너무 행복해요. 그저 눈이 왔고 쌓였을 뿐인데 이 눈 아래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집니다. 흰 눈으로 덮인 순백의 풍경은 보기만 해도 맑고 깨끗해지죠. 눈과 겨울숲이 자아내는 풍경은 이 겨울 제주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겠죠. 그리고 이 겨울 한라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네, 바로 눈썰매 타기죠. 눈이 내리면 한라산과 그 밑에 여러 오름들에는 자연 눈썰매장이 생기는데요. 넓은 들판을 질주하는 썰매의 스릴 최고죠. 언제 왔어요? 몰라. 몰라? 반말이야 처음. 몰라요 해야지. 몰라요. 몇 살이에요? 6살. 6살. 온 지 한 2시간 됐나? 네. 뭐 해마다 와가지고 여기는. 네, 좋아요. 오늘 올해 사람이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썰매만 있으면 입장료도 시간 제한도 없이 누구에게나 무제한으로 허락되는 천연 썰매장. 이거 안 내. 이거 뭐 이거 모자 써야 돼. 안 그러면 감기 걸려. 이렇게 쓰고 모자 벗지 마. 자, 갑니다. 가자. 놀이공원 부럽지 않은 이 스릴감 최고네요. 한라산에서 돌고래 소리가 나들리네요. 매끈한 썰매장과 달라 온몸에 자연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는 건 덤이네요. 여기서는 누구나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과당 넘어져도 세상 즐거운 한라산 썰매장. 내 마음대로 홀로 여럿이 내 스타일대로 즐깁니다. 이렇게 한라산에서 추억이 눈처럼 쌓이네요. 옛날에 비닐부대 탔었거든요. 비닐부대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도 옛날 기억은 나니까요. 똑같이 어릴 때. 우리 어른 네 분만 왔어요. 너무 타보고 싶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여기 타는데. 너무 산도 그렇잖아요. 눈도 너무 좋고. 이 또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소리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와서 한번 꼭 즐겨보세요. 눈에서는 할 게 참 많습니다. 눈을 굴려 눈사람도 만들고요. 눈놀이도 하는데요. 어머나, 우리 친구 몸보다 더 커 보이는데요? 엄청 크게 만들 거예요. 이쪽에 있는 소나무만큼. 그 흔한 핸드폰도 게임도 잊은 채 눈을 굴리며 이 겨울을 신나게 보내는 아이들. 그런 아이를 보는 아빠의 마음도 흐뭇해집니다. 한라산의 우길 참 잘했네요. 재밌게 놀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애들이 순수하고 하니까 저도 같이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혼자 낑낑대며 눈을 굴리던 오늘을 우리 아이들은 잊지 못하겠죠. 언젠가 달콤한 초콜릿처럼
이 행복한 풍경을 꺼내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라도 오면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겨울 한라산. 아이처럼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겨울 한라산으로 놀러오세요. 전국이 콩콩 강추위가 맹위를 떨쳐도 우리 지역은 청년 창업가들의 꿈과 열정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가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경주의 청년 창업가를 만나러 가는 길, 그 길을 함께합니다. 박동주 리포터, 반가워요. 방송인이자 사업에도 일가견이 있는 그녀와 함께 첫 번째 청년 창업가를 만나러 왔는데요. 여긴 뭐 하는 곳이죠? 공장인가? 이렇게 뭐 실내에 뭐 이렇게 야채 키우고 뭐 이런 건가? 어머, 이게 뭐지? 아, 뭐야 이거?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뭐 마네킹도 있고, 우와, 저 뭐지? 귀엽다. 어, 진짜 궁금하다. 도대체 뭘? 아이고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저 들어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공장인가 했었는데. 네네. 이게 공장으로 보시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작업실 형태 이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곳은 큰 조형물을 만드는 조형물 조형실이고 이제 안쪽에 들어가시면 뭐 회화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이렇습니다. 안쪽에 한번 보실까요? 아 들어가 볼까요? 네. 어머 지금 작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희가 뭐 전통 등이나 탱화나 이제 다른 곳에서 쓰이는 조형물들 예술품들을 만들고도 있습니다. 이곳은 전통 예술 콘텐츠 제작소로 불교 미술을 전공한 선후배가 모여 만든 청년 기업인데요. 잊혀져가는 옛것에 가치를 더하고 지역의 문화를 발굴해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답니다. 왠지 그 사찰에 있는 저런 그 탱화는 좀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그리고 있네요. 저희가 나이는 좀 젊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13년 정도 이쪽 일에 종사를 하면서 계속 해왔고요. 경력은 짧지 않습니다. 미술 전공하신 분들. 네네, 다들 미술 전공하고. 사실 전통 등이 원래는 대나무로 만들고 대나무 위에 한지를 붙이고 그 위에 이제 초를 넣고 채색을 하는 총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철사나 이제 전기 LED를 사용해서 좀 개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가 있더라고요. 네. 만드는 방식은 조금 현대적일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한지를 붙이는 작업들은 일일이 모양에 맞춰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공이 많이 든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 전통 등 연구를 기반으로 신라 문화 체험에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청년 기업. 근데 이게 만드는 거 보니까 저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혹시 만들 수 있어요? 네네.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방침이 모든 사람들이 대중들이 쉽고 편하게 문화를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교육 키트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전통 등과 관련해서는 체험과 교육 활동도 진행 중이랍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었을 텐데 콘텐츠가 어떻게 등을 관심을 갖게 됐을까? 네.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등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쪽에서 가장 활발히 나타나는 건데 그 중에서 저희 이제 삼국사기라는 문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좀 앞선 기록 문화고요. 그래서 경주 황룡사에서 등을 관람하고 이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경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이제 등을 컨텐츠로 해서 이제 경주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 예술가이자 사업가인 심재담 대표. 전통 등의 시초인 경주에서 취업이 아닌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경주시의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 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심재담 대표. 이번엔 그의 사무실로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가 그 사무실이군요. 네, 저희 사무실. 그럼 이 사무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공간인가요? 네, 저희가 사실 도시재생이나 낙후 지역을 좀 활성화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등을 만들어서 거리를 밝힌다든지 아니면 축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즐겁게 놀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컨텐츠들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지역에 다양한 청년 창업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항상 재밌게 뭔가 할 수 있는 서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야, 목표가 너무 선한데요. 자, 그러면 지금 그 계획하고 계시는 뭐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 전통 기법을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제품이 다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업사이클링된 플라스틱을 가지고 이제 전통 기법을 활용하는 키트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여기 계시는 분들과 협업을 하시나 봐요. 네, 주변에 이제 청년 창업하신 대표님이 계셔서 항상 이제 자주 찾아뵙고 얘기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번째 청년 창업가 역시 심재담 대표처럼 청년 신골된 창업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읽어가는 분이라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청년 사업가? 네, 맞습니다. 저 업사이클링이라는 정보는 듣고 왔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아, 네. 저희는 경주에서 발생한 관광 폐기물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업사이클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카페 사장님이었는데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관광 폐기물의 심각성을 알게 된 이후 폐기물을 활용해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에 관심이 생겨 창업을 하게 됐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이런 구조물 들도 만들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품들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열쇠 고리잖아요. 네, 벚꽃 모양 캐링입니다. 그리고 이거 받침. 클립보드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이 있고요. 네. 오, 야, 이것도 이거는 실용적인 제품인 거잖아요, 여기. 네, 맞습니다. 시작 같은 거 이렇게. 네네. 예, 이거는 두 번에 어찌 보면은 ESG 사업이네요. 쭉쭉 짜서 쓰고. 네, 맞습니다. 안에까지. 예. 이건 또 뭔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단계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판인데요. 수거미 세척, 분류하기, 소재하기, 사출하기를 통해서 저희가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앞서서 소개해주셨던 대표님이 네.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이런 금령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이거 약간 구슬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전통의 재생 그리고 환경의 재생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선 업체에서 디자인들을 받아서 저희가 위탁 생산하는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폐자원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접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문주용 청년 창업가. 그는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될까? 수익화를 어떻게 시킬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을 처음에 좀 많이 고민했는데요. 네. 보통 B2B, B2C 이렇게 나눠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B2C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사람들 대상으로는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용으로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B2B로는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OEM이나 아니면 납품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 또 있지 않을까 나름의 그죠 사업가들 목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타 지역에는 업사이클링 센터라는 게 좀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경주에서 업사이클링 센터를 맡아서 운영해 보는 게 저희 업체 목표입니다. 업사이클링 업 파이팅!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말처럼. 지역의 청년 창업가들이 지치지 않은 열정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모두 파이팅!